뭐 매년 뭐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한건 아닌데 매년 연말 되면은 저 권성국 형이 이렇게 기타랑 앰프랑 들고 오셔갖고 같이 우리랑 노래하고 놀거든. 보통 12월 달에 해갖고 캐롤하고 놀고 하는데 이번 달에 좀 빨리 왔. 올해는 좀 빨리 왔는데 연말에 이렇게 흥겹게 보내지 보통. 성국 그리고 형. 우리 뭐 하더라도 계속 노래했잖아. 뭐든 다 나와. 팝송은 얘기하지 말고 웬만하면 가요로만. 혜연이는 혜연이. 여보, 혜연이 당신은 모를까? 얘기하면 돼. 아니 지금. 아 이거라고? 당신은 모르실 거야. 맞나? 얘 전주만도 듣는다. 전주만큼 듣는다. 전주만큼 듣고서. 맞추기 해, 맞추기. 멋지네. 그리고 여기 되게 자유로우니까 너 원하면 막 브루스 추고 막 그래도 돼.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. 당신은 모르실 거야.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보아 주세요.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어. 맞아, 정답이다. 우리 분들은 여러분들 멘트는 하지 말지. 멘트는 하지 말지.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먼 1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. 슬프다. 여러분들 어제 짬뽕들 맛있게 드셨나요? 네. 다음에는 제가 꼭 탕수육을 준비해서. 멘트 딱 맞았어. 멘트 딱 맞았어. 연습한 거야. 연습한 거야. 딱 떨어지네.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. 정답! 짬뽕이요. 당신은 모르실 거야. 아, 노래 잘한다. 맛있게 하지. 맛있게 하네. 맛있게.